자, 이번에는 텅잉 연습에 이어서 스케일 연습입니다. 자, 첫 번째로 스케일 이음줄 연습이 나오는데요. 자, 이음줄에 있는 그 사이의 음들은 텅잉을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음줄로 이어져 있는 맨 첫 번째 시작 음들은 텅잉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. 요것을 아까 설명했듯이 어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도레미파에서 도와 레와 미와 파 사이에는 텅잉이 없지만 시작하는 그 도음을 시작할 때는 어택과 함께 같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자, 가볼게요. 여기까지 해봤는데요. 자, 이음줄을 연결되어 있는 각 첫 음들마다 어택, 텅잉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악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. 처음에 저음부터 시작해서 중음을 거쳐 고음까지 올라갔다가 고음에서 다시 중음을 거쳐 저음을 내려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? 예, 맨 처음 설명드렸듯이 안부쉬와 호흡 조절을 예,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워 발음으로 넓게 시작을 했다가 오를 거쳐 우 발음에서 고음에서 끝납니다. 그래서 안부쉬가 점점점 좁혀지고요. 그 다음에 도시라솔파미레도 내려올 때 우에서 오 발음으로 조금 넓어지고 가면 시라솔파미레도 할 때는 워 발음으로 아래턱을 더 많이 벌리면서 호흡은 따스한 바람으로 보내게 됩니다.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들도요. 점에서 올라갈 때는 항상 안부셔와 호흡 조절을 같이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 스케일 텅잉 연습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음줄이 아니라 예, 음들 다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습니다. 요 음들은 무조건 다 텅잉을 일일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요. 할 때 음들이 끊기지 않도록 드 발음으로 해서 이어서 부드럽게 그리고 매끄럽게 연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텅잉을 안 했다고 하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텅잉을 다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드 발음을 할 때 바람이 멈추지 않도록 바람을 계속 불게 되면은 혀가 부딪히더라도 이렇게 거친 소리가 안 납니다.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.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드 발음을 어색히 혀끝이 말려있는 아래 입술을 건드리면서 바람을 계속 불어내셔야 됩니다. 바람이 멈추게 되면은 소리도 멈추게 되기 때문에 이 관악기는 항상 바람은 계속 나가면서 혀가 바람을 막지 않도록 하면서 리드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부쇼 아래 입술을 건드려서 텅잉을 하셔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 과제 곡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스케일 12키 연습이 있습니다. 자, 요거 처음에 하신 분들 아마 굉장히 어려워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중급자 이상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그래서 C 메이저부터 C 샵, D 메이저, E 플랫, 각 키 총 12가지의 키가 있는데 요것을 다 하게 되면은 색소폰의 모든 키를 다 만지시게 됩니다. 그래서 안부셔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올 핑거링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요. 이것도 천천히 방금과 같이 연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까지 스케일과 텅잉 연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